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9월 15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9월 15일, 국군과 유엔군이 6.25 전쟁의 대전환을 이룩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7월 23일, 맥아더 장군의 지시로 상륙작전의 계획이 수립됩니다. 상륙 후보지는 인천과 군산, 주문진 세 곳입니다. 그리고 8월 초, 미 극동군사령부가 상륙지점을 인천으로 확정합니다. 이후 9월 15일에는 서울 탈환 작전이 전개되고 9월 28일에는 서울 탈환이 완료되는데요. 마침내 1951년 2월 10일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일사후퇴 이후 인천이 재탈환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계기로 우리 군은 전쟁의 분위기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 전장 주도권을 장악해 반격 작전과 북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인천 상륙작전은 상륙작전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룩한 20세기 최고의 작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어서 9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 9월 18일 잠수함을 통해 강릉 지역으로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했고 육해공군과 예비군 경찰 병력이 두 달간의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통해 무장공비를 소탕했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6년 9월 18일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한 북한군 잠수함이 발견됩니다. 1996년 9월 18일에서 11월 5일까지 강원도 전역에서 수색작전이 전개되는데요. 수색작전 기간 중 14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4명 사망, 27명이 부상당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9일, 마침내 북한은 재발방지 약속과 유감을 표명합니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한 북한의 시도를 민관군이 협력체제로 소탕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 육군 보병 편제는 재편되고 해군력은 보강돼 군 경계태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이어서 10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공군 창설로 육해 공군 체제로 출범한 것과 1950년 10월 1일 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리어 1956년 10월 1일부터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됩니다.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처음으로 북진해 강원도 양양에서 38선을 돌파하는데요. 이후 1953년 10월 1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해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합니다. 국군의 날은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따라서 대군 신뢰감 고취와 민군 유대 강화로 자주국방과 안보의식 고양을 위한 여러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가의 기반은 훌륭한 군사 조직에 있다.